산업수도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수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부품 이송 차량 2만 대가 이동하는 현대차는 모든 공장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예방에 나섰고, 현대중공업도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기업들도 발열 검사는 물론 화상회의를 확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직원은 출근을 자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